이재경 박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경입니다. 네, 하여튼 뭐 제가 아침에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들이 나타나왔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경 박사님도 뭐 아니 아까 얼핏 공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동학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금치 전투라고 그게 공주입니다. 근데 그게 동학 과 뭐 일본 조선 연합군이라고는 하지만 예 뭐 조선도 당연히 문제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인 거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싸웠던 전쟁의 그 가장 뼈아픈 너무나 잔인하게 끝난 걸로 알려진 전투가 이런 놈들 기관단청 돌리고 우리 추첨 갖고 예그 공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주 얘기가 나오니까 문득 또 그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예 참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도 안 된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또 민생 정치를 해야죠. 예, 아니 제가 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아, 앞에 막 탁 뜨거우신데 갑자기 머리 아픈 얘기를 또 와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뭐 그래도 해야죠. 민생 정치를 해야죠. 예, 중요한 얘기 해야죠. 아, 안 챙기니까 우리가 챙기고 민주당 보고 제대로 챙겨라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우리 이재용 박사님이 말씀하실 게 결국은 이제 그 중점 7대 법안인데요. 22대 민생 입법부터 살펴보실 거예요? 중점 7대 법안부터? 뭐 일단은 22대부터 먼저 좀 한번 큰 것부터 큰 거에서 작은 거부터 자료부터 좀 띄워 주십시오. 예. 네. 예. 자료 좀 띄워 주세요. 22대 민생 법안. 예, 22대 민생 법안으로요. 이번에 민주당이 이제 정기국회에서 22대 입법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뭐 이제 국정감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민생 법안이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 법안의 발표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됐건 민생을 챙기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입법으로 말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거죠, 아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런 민생 중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친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 민당이 어떻게 보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민주당이 또 그건 나름 좀 안 보이는 데서 노력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을지로위원회라고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럼요. 을을 지키는 위원회 그리고 뭐 민생실천위원회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경험들 속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2대 입법이다 보니까 내용은 많습니다. 근데 저는 크게 보니까 한 7가지 정도, 민주당은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했는데 저는 7가지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피해구제 하겠다, 수해 관련된 얘기, 손실보상, 보이스피싱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주거안정, 제가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서민주거안정이나 최소주거보장 같은 것들에 대한 역할들을 부여한 것들, 그다음에 노동자와 농민들, 그래서 뭐 노란봉투법, 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그다음에 쌀값 정상화법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과 장애인 뭐 언제나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기초연금 확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또 22대 입법에는 청년 얘기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딱 뭐 이 의제를 청년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부담 문제, 자립청소년,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련된 얘기, 구직활동 촉진수당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반값 교통비 지원법이 있었고요. 또 사실은 넓혀보면 어떻게 됐건 30대 출산이 제일 많은데 출산보육수당 확대법 같은 것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면 중소기업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가지고 그 대기업하고 예를 들면 교섭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법이라든지 또 중요한 게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납품단가를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이라든지가 또 있었고요. 또 7가지로 어떻게 됐건 이제 온라인 플랫폼, 뭐 타투, 문신, 그다음에 글로벌 콘텐츠가 지금 막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들, 이렇게 미래에 관련된 이슈들. 사실 미래 이슈라 그러면 또 어떤 분도 화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가상자산 투자해서 손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등등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좀 넓은 의미로 보면 미래 이슈들, 이렇게 7가지 이슈의 22대 민생입법들을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7대로 사실을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7대 얘기를 우리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학책 많이 보셨다고 이거 빨리 끝내고 동학 얘기 좀 하죠. 알겠습니다. 7대 법안 얘기에 대해서.
그래 이제 22개 입법 과제가 지금 언론에서 보면 7가지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네. 뭐 말씀하신 것 선택과 집중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고요. 왜냐하면 저도 준비하다 보니까 22개 입법의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7가지로 줄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네.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따가 물론 슬쩍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빠진 15가지가 아마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기라서 물론 그렇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서 약간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점에서 이제 7가지 입법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나온 내용 중에 보면 네. 기초연금 네. 그다음에 이제 출산 보육수당 그다음에 쌀값 정상화 납품단가 연동제 네. 장애인 국가 책임제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3법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제가 어차피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뭐 굳이 이 시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른 것들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요. 예. 일단은 가계부채대책3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 보고 있는데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 자료 볼 때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어? 지금 보니까 지금 올해 지금 가계부채 나온 게 1900조예요. 그러니까 500조일 때, 1000조일 때 나라 망한다 그랬는데 지금 2000조가 가깝게 됐습니다. 근데 1년에 지금 국가 예산 600조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3년 이상, 그러니까 국가 예산 3년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소득이 많은 분들은 뭐 부채를 통해서 이거 가지고 집을 산다든지 사업에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소득이 낮은 분들은 다 생활비라든지 빚 갚느라고 또 빚을 내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면 미국이 뭐 금리 올린다 그래서 예. 없는 용어라며요. 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말들 하고 계신데 오늘 한국에서도 또 금리 올릴 예,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가계부채가 엄청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선 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민생 관련이 네. 많은데 지금 이거 뭐 친일이 뭐 이거 얘기하게 생겼으니 말이지 날 따라가. 예. 하여튼 네. 지금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럼요. 정말 생활에서는 큰일입니다. 진짜 그래서, 큰일 났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요 내용이 보니까 은행너러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한테 금리가 당신 금리가 몇 프로다라고 하는 것들 설명해 주라는 얘기인데 의미 있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 아시겠지만 은행 이용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우리가 비대칭성이 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소비자는 작고 은행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은행이 아무리 설명을 한다. 그리고 은행 약관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고도 언제만 사인하라 무조건 사인하는 거지 그냥 예, 예. 빨리 끝내고 가야죠. 자리도 민망한데.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런 부분도 의미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 예.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초연금 역시나 또 중복 얘기가 나오고 또 네. 보수 언론 중심으로 또 이간질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 낸 사람들 억울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되면 근데 기초연금 도입하고 난 다음에도요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40%예요. 아직도 10 중에 4분이 네. 지금 가난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에 비례해서 자살률도 사실은 전 OECD 국가 중에 거의 탑 수준에 있다. 그리고 네.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 한 50% 정도 있는데 이분들 받는 금액이 5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지금 사실 하위 70%거든요. 근데 그럼 상위 30%인 분들이 억울해 하시는데 저는 일정하게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상위 30% 중에 우리 흔히 말하지만 집 한 채밖에 없는 맞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그거 있어요. 그거 갖고 못 받아.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못 받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거.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는 분과 기초연금 받는 분이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서로 예, 플러스 알파 그렇죠. 효과가 나올 때 예, 예, 예. 그 방향이 중요한 예, 거다라고 중요한 하는 네. 총론적으로 봐야 되는데 또 자꾸 그런 작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의 요인들을 부추기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납품단가 연동제도 이야기할 필요가 뭐 저는 사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뭐 삼성이 뭐 현대차가 뭐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어떻게든 국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예. 일자리 많이 만든다고 예, 얘기하지만 예. 사실은 고용의 82%가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라고 하는 것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연동시키자라고 하는 주장 네. 그건 전혀 과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정적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약속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인수위 때 슬그머니 조금 지워지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요거 좀 더 깊숙이 들어가고요. 요 끝난 예. 다음에 우리 저 이지은 박사님의 동학 특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좀 답답하신 이제 시청자분들이 예. 계신 것 같은데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동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금치전도라는 게 무엇인지 예. 자세하게 이재근 박사님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아유 갑자기 또 새로운 주제가 예. 예. 계속하시죠.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예. 근데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예. 예. 납품단가 연동제까지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지금 쌀값 안정화법. 아 이거 참.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쌀 문제를 네. 저희가 공기랑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데 저희가 그렇게 비싸게 쌀을 먹은 적도 없고 사실은 뭐 근래에 와서는 쌀 없어서 뭐 이런 걱정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공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미세먼지 물어보니까 아시겠죠.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저렇게 저렴한 쌀을 공급해주는 농민들의 생명줄을 잘 이어주는 게 정말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보다는 쌀값이 조금 더 네.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좀 안정화시키는 법이 필요하다. 네.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국가의 뭐 계획 경제다 뭐 이런 과격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살펴보니까 농업 문제만큼은요 선진국은 완전 계획 경제더라고요. 뭐 미국이나 유럽 연합 이런 데 보니까 이거 반대하고 있잖아 저기가 예. 한나라당 이래 국민의힘.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시장 수요가 안 맞는다. 예. 아니 이제 근데 보니까 그렇게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연합을 보니까 이정책만큼은 사회주의예요 완전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그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IMF 저희 얘기 잠깐만 하면 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려웠어요. 한국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 예. 저희가 그나마 버틴 이유가 그러니까 동남아나 이런 국가,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이 쫄딱 망했는데 우리가 버틴 이유, 우리가 뭐 경기력이 세서 아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그중에 하나 저는 근본적인 거는 저희가 그래도 쌀을 자급자족했다. 맞아. 만약에 우리가 쌀을 수입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농업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요 당장에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쌀값이 두 배, 세 배, 네 배 막 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지금 뭐 배추, 상추 가지고도 난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쌀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진짜. 하면, 그러니까 누군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우 쌀 없으면 밀가루 먹으면 되죠라고 하실 수 밀가루는 있는데 밀가루는 다 거의 다 수입이야. 결국은 예, 저희가 그렇게 쌀도 지금 버티니까 밀가루도 상대적으로 싸게 수입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저희가 쌀 주권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취약하다라고 하면 밀가루도 마찬가지 연동해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지점을 생각해 봤을 때. 공기 같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7대 법안은 반드시 관철시켜야겠네요. 근데 저렇게 그냥 이재명 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재판 들어가려고 그러고 예.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쟁 위협 자꾸만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형적인 과거에 저희가 흔히 북풍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탈출구를 그렇게 잡는 것 같아요. 예, 자꾸 안보 이슈 그리고 또 안보 이슈 얘기하니까 20%대 지지율이 이제 30%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요. 이제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진짜 국민들은 지금 제가 지금 뭐 생활 정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생활 경제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가가 이렇게 근 한 20년 내 물가가 이렇게 오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보 불안? 아니 저는 이게 안 맞죠. 정말 이게 그러니까 조선이 내부적으로 썩어서 망해서 문드러지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위기다라는 윤석열 생각이 정권이 지금 썩어서 문화가 예, 지금 너무 너무 걱정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자기 자신들 보고 한 얘기인 뭐예요? 참 예. 예. 지금 이재명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줄여서 하여튼간에 명량이 안 되니까 예. 7 개로 해서 했는데도 이 문제를 시급하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뭐 북핵 문제 뭐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 또 핵 전술 예 아니 전술핵을 배치하겠다. 전술핵 배치하겠다 이런 야, 얘기도 하죠. 잘 아시죠 전술핵 배치. 그러면 북한한테 비핵화라고 어떻게 얘기해? 그럼요 저희가 비핵화 선언을 했는데 이 과거에 90년대 예. 이미 노태우 정부 그럼요. 때 이거 전술핵 다 철거한 예. 거 아니에요? 예. 다시 하겠대. 맞습니다. 근데다가 또 더 큰 걱정은 뭐냐면 예. 어떻게 될 건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하필 이런 식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는 이 사실은 평화무도 갑니다만 과거에 우리 1,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쟁이 한 군데 터지면요 전쟁은 확산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안 그래도 전 세계 화약고 중에 하나인 한반도를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아까 같은 왜 그런 발언들이 자꾸 나오는지 전술핵을 배치를 미국한테 요구하겠다 이 핵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 예. 무서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 아 그럼요. 이건 맞습니다. 진짜 무서운 얘기야. 예예예. 예, 예. 어? 그리고 정진석이가
지금 북핵 위험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선제 타격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 정말 무서운 정권. 예, 정말.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이런 거 이런 일 생길 때마다 누가 떠오르냐면 사실은 저희 그 조카 얼굴들이 떠올라요. 조카들 꼬맹이들. 군대가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 아기들. 만약에 진짜 전쟁이 난다 그러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전은 권력 있는 사람들, 군인들이 죽는 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민간인들, 노인, 여성, 아이들이 죽는 전쟁이 현대전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정말 막아야 되고요. 전쟁 얘기할 때마다 저는 떠올리셔야 될 분들이 손자 얼굴, 아들, 딸 얼굴들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왜 그런 거죠? 현대전이 왜 그런 거죠? 현대전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뭐 말 타고 가서 백병전 하는 전쟁이 아니라 뒤에서 버튼으로 다 미사일 쏘고 포 쏘고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앞에 있는 전선이 아니라 뒤에 있는 일반 민간인들이 예. 뭐 저희 뭐 굳이 안 보셔도 뭐 이라크전 뭐 여러 가지 우리 근자에 일어났던 전쟁들 다 살펴봐도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런 거예요. 아, 그럼요. 확인되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군인들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 유치원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공습하고 그렇죠. 예. 왜냐면 또 그게 전쟁 의욕을 상실시킨다라고 하는 이 전쟁의 심리학적 요인들이 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특히 아시죠? 저희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뭐 4분의 1 이상이 모여 산 나라고 이 수도권은 정말 우리 휴전선이라 그러나요? 예, 전선에서 정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 큰일 난다. 연평도에 포 떨어진 때 어떠셨습니까? 근데 그 포가 만약에 서울에 떨어진다. 예. 뭐 어떻게든지 막아야 될 거. 아우, 그럼요. 그걸 힘으로 제압하겠다?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 걔네들도? 예. 아니, 뭐 제압은 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뭐 한 1, 2천만 다 죽고 우리 뭐 반도체니 뭐 첨단 기술이니 뭐 IT니 다 쫄딱 다 날아가고 뭐 한 100년 전 정말 100년 전 돌아가는 거죠. 뭐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제압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거기도 없이 국가가 모국이 어딘지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거기가 좋아하는 예, 최고 예, 좋아할 나라는 예, 일본이지. 예, 미국도 무기 팔아 먹고. 그렇죠. 그분들은 가시겠죠. 그리고 배 타고 가시든 비행기 타고 가시든. 아, 예. 그렇지. 예. 일본에도 별장 같은 거 만들어놨나? 밝혀지겠죠. 또 은닉한 해외 재단들이. 한일 우원연맹 가셨으니까 아는 사람 분장 많겠지. 어? 야, 거의 뭐 우리 이제. 이지근 박사님의 통찰력이 딱 통하네요. 이거나 좀 이런 거나 좀 신경 쓰지 말아요. 이건 신경도 안 써. 아예. 예. 응? 그러니까 예 정말 화가 나는데요. 근데 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22대 입법 과제, 7대 중총 과제 얘기하니까 국민의힘도 한 10대 과제 정도 예를 들면 또 얘기해서 정책 예 얘기하고 있고. 뭐 어떻게 됐건 1번이 아 국민의힘의 1번이 저는 약자 동행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1번이 예, 저희 뭐 약자 동행 뭐 하겠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예, 또 이제 딱 끌어다 쓰고 좋은 말은 다 써. 아,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기본소득도 당의 정당 정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말은 다 갖다 놨어. 그런데 기본소득이 아니라 뭐야? 부자 소득으로 가고 있지. 예, 예. 그게 문제죠. 감세 소득으로. 부자 감세 소득으로. 어? 참 나와. 어? 그래 놓고 탁 빼돌려 갖고 노인 일자 6만 개 없애 또 그 좀 뭐야 국방부 그 좀 뭐야 그 예산 없으니까는 그 병장들 예. 장병들도 예산 또 끌었어 예. 내복 그것까지 끌었어 그렇죠 예 하여튼 참 할 수 있는 건 다 아 내가 상상이 안 가는 정권이야 진짜 이거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 입법 얘기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입법 얘기하는 저도 허망한 게 우리 아무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나 실제로 나중에 입법되는 거 보면 네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얘네들도 뭐 기초연금 얘기하고 뭐 네. 근데 정신 없을 거야 지금 이거 얘기. 그냥 지금 뭐 전쟁이 어떻게 하는지 북한 위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네. 일본 끌어들여서 네. 아까 얘기 정확하게 하셨네.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 우리 국민들은 죽고. 그럼요. 국민들은 뭐 예. 그때 또 국민이 누군지도 밝혀지는 겁니다. 예. 6.25 전쟁 때 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잖아요. 예. 그리고 전쟁고아, 미망인, 이산가족. 이산가족 문제 아직도 치유 안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도 한 그때 한 40% 이상의 그 어떤 그 기간산업 부분이다. 예. 북한은 아예 송두리째 다 날아갔었어요. 예. 맞습니다. B-25 폭격기 예. 떠왔고.
그나마 당시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수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복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입지 시대 때 예, 원조 받고 하면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지금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이 다 파괴된다. 이거 어떻게 복구? 누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겠습니까, 사실은? 아,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 예. 이게 진짜 예. 박근혜 때도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명박 때도 이런 얘기는 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재난자본주의라는 말은 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예, 예, 한편에 예. 눈을 부릅떠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한편으로 국민들을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아까 저희 앞에 민영화 얘기도 하고 예. 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우리가 예상 못했던 여러 가지 앞으로 국민의 삶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런 뭐 입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야 이게 전쟁 위협인데 무슨 그게 뭐가 중요해?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나쁜 일들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입법, 법안, 정책도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을 따라서 가자. 그래 대한민국을 구한다. 어? 그렇죠. 지금 뭐 지금 뭐 그런 걸 따지냐. 뭐 무슨 뭐 민생이 뭐 예를 들면 김건희 노무현 표절이 뭘 중요해? 뭘 중요하냐?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간단해 논리가.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일어났더라. 이 전 세계적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 오히려 나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그게 대표적인 게 민영화라든지 사실 민영화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유화죠. 재벌 사유화. 아 그렇죠. 예예예. 예, 예. YTN을 이제 재벌들이 다 갖겠다는 거 아니야? MBC도 민영화하면 누가 갖겠어? 그렇죠. 이재경 박사님이 가질 수 있나? 우리가 가질 수 있어? 예. 우리 동차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국공유재산 매각 문제가 다 마찬가지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그걸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말씀하신 재벌이라든지 또는 재벌처럼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근데 어마어마하게 뒤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장악할 텐데 그 뭐가 좋냐는 거죠 국민 경제를 위해서 사실은 아직 이재훈 박사님 이제 예. 코너에서는요 예. 생활 정치 민생 관련 간단히 하고 예예. 정치 사회 현안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그거 좀 다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해박하시니까 아유, 아닙니다. 많은 부분들의 통찰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같이 제가 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유 자꾸 매회마다 새로운 숙제를 주셔가지고 아주 예. 아니 그거는 그냥 애들이 부르신 거 내가 그냥 물어봐도 다 답변하실 것 같아요. 예,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그 얘기 예. 돌아가죠. 동학 얘기, 예, 예. 오금치 얘기, 예, 예. 동학 관련. 예. 일본 놈들하고 어떻게 싸웠는지. 예. 예. 아니 뭐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동학 관련 내용들을 읽어 보면 심지어 이제 동학군이 중간에 한번 해산도 한번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오금치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모여서 더는 안 되겠다. 외세를 무찔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민 속에 일어났지만 그 2차 봉기에서 마지막에 예. 우금치 거기를 점령하면 이제 서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예예. 예. 근데 사실은 일본군이나 이제 청나라 군대 이제 개입을 막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해산까지 했었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학이라 그러면 막 농민들 뭐 뭔가 좀 뭔가 뭐 무식한 사람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 국제장사에 아주 밝았던 거죠. 우금치 전투를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길 줄 알고 싸운 전투 전쟁이 아니다. 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만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죽을 줄 알고 나가 싸웠다는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저 부족을 달았죠. 동학군들이 예, 예, 예. 이러면 우리는 죽지 예, 않는다. 예, 예. 근데 일본 기관단총에 그냥 예. 다 그냥 넘어갔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하고 또 우금치 전투는 사실은 그 전투에서 패배했다라는 거 말씀하신 기관총의 뭐 대규모 학살당했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전투 끝나고 난 이후에 진짜 일본이 지역 곳곳에 내려가서 아시겠지만 이 동학은 지금으로 보면 지방에서 그 쉽게 말하면 지방에서 뭔가 좀 의지 있고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솔직히 말해 개혁가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곳곳에 찾아내려가서 그 싹을 다 잘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찾아내서 다 죽이고 그러니까 조선이 내부에서 썩었다는 게 그러니까 썩게 만든 거죠. 안에 들어와서 그런 씨앗들 우리 뭐 맨날 뭐 산에다가 말뚝 박았다 이런 얘기들만 주로 많이 하시지만 사실상 그 당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결국 사람들을 대규모로 그러니까 뭔가 향후에 일본에 반대할 것 같은 조선을 뭔가 개혁해서 뭔가 맞설 것 같은 사람들을 싹 제거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삼남 지역을 동학군을 몰아요. 예. 그래서 해군이 워낙 강했으니까 일본 놈들이 거기에다 해군 배치해서 거기서 동학군들을 30만인가 40만 명을 학살한 예. 제노사이드거든요. 예.
그게 전쟁이지. 이게 전쟁이지. 이게 전쟁이 네. 아니야? 그리고 다들 아시죠? 그 임진왜란 이런 거, 물론 이순신 장군님 대단하시지만, 아시지만 육지에서 싸운 대규모 이 전투들은 다 백성들이 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지만 나라를 지킨 분이 그런 뭐 한두 분의 영웅이 지킨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다 저희의 선조들이 알게 모르게 다 어마어마하게 피를 흘려서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임진왜란은 전쟁이 아닌가요? 자기 생각에는 전쟁이 아니라 또 예. 도와주러 온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한밀군사동 예. 해갖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에서 훈련했듯이 도와주러 왔어. 그렇죠? 참 그런 지점들을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저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진짜 한일합방 되기 이전에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쟁과 학살, 그럼요, 경험한 거다, 네. 예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역사를, 역사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될 상황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동학 스토리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도 사실 공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예.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인내천사상이라고만 네, 얘기하는데 네. 그 안에 스토리들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지금 자연환경, 뭐 생태주의 이런 게 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람만 하늘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늘이다라고. 그 여성 해방도 거기서 나와요. 아 예예예. 예. 어? 과부로 된 그렇습니다. 시집 갈 수 있다. 예. 또 어린이 해방, 방정환 선생이 예. 원래 동학. 맞습니다. 네. 그 손병희 선생님 사위. 네. 잘 아시는구나. 그 다음에 결국은 동학이 이 학살에 견디다 못해서 천도교로, 예. 종교로 개종해서 예. 결국 이제 손병희 선생님. 그렇죠.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가장 그 튼튼한 조직이 천도교였거든요. 거기서 인쇄물, 저 유인물 다 인쇄하고 전국으로 쫙 뿌린다고. 예. 동학이 중심이 됐죠. 근데 하여간 그 핵심은 그 종교 교리 뭐 그런 믿음 자체가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걸 누가 떠받들었냐면 그러니까 그걸 바쳤냐면 결국은 백성들이 농민들이 예, 한 거예요. 예. 그것들을 바치면서 이후에 결국 3.1 운동이라는 것까지 또 끌고 나갔던 거니까 진짜 한반도는 결국 백성이 지킨 역사다. 예. 근데 워낙 그 당시에 19세기의 제국주의 열강의 이 무력과 이 물리력은 너무 강했잖아요. 예. 일본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까지 물리칠 정도의 해군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조대왕 때 우리가 좀 더 그런 무기력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아주 세밀한 그 공업이라든가 이런 걸 발전시켰으면 예. 일본과 대항할 수 있었다는데 당시 우리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정진성은 전쟁을 안 했다 그러는데 우리 민중들과 백성들, 농민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 전쟁한 거죠. 그래서 밀려 가서 총탄이 떨어지니까 예. 밀려 가서 이제 우리 그 백성들이 가 있던 북간도 이 동만주 쪽에 가 있었던 예, 예, 예. 거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 무장 투쟁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아주 지금 많이 알려진 편이긴 한데 이게 너무 또 무슨 뭐 막 무슨 이념 문제처럼 이렇게 왜곡이 돼서 뭐 조금 좌익이라 그러면 안 된다. 홍범도 장군 그 양반 사회주의자였어. 어? 여러분. 예. 예.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또 다른 사회주의자한테 암살당했다는 이유로 막 사회주의를 나쁜 것처럼 얘기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팩트는 팩트 체크를 해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전 영화 뉴스는 안 봤는데 네. 보훈 사업에서도 친일파는 뭐 봐주고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는 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와서 얼마 전에 좀 이야기 나온 적도 있었는데 아 갑자기 뭐 그런 얘기하면 뭐 아침부터 뜨겁죠. 아 근데 날씨는 추워서 걱정이었는데 예, 예. 지금 얘기하니까 저도 후끈후끈해집니다. 예. 아, 하여튼 정치적 사퇴하세요 빨리. 예? 사퇴 안 하면 다음에 이재명 박사님이 나와서 아주 까발립니다 그냥. 아유 지금 이제 이재명 박사님 얘기하니까 좀 내가 속이 풀려갖고 웃지. 아유 아까는 정말. 예, 생활 정치 마지막에 또 하실 얘기 예, 마지막으로 예, 예. 하고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가 불안하고 경제가 이렇게 불안, 그러니까 정치가 불안하고 할 때 정말 여러 가지 너무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국민들은 또 눈을 부릅뜨고 특히 경제, 생활경제, 민생경제 차원에서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걸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너무너무 죽겠는 게 환율금리, 무역, 물가. 원래 과거 한국 경제를 보면 뭐 하나는 좀 편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주요 경제 이슈가 너무 복합적으로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복합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보 불안 뭐 이거 가지고 지지율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 생활 경제 어떻게 지킬 거냐. 예를 들면 김치 먹는 거 힘들고 밥 먹는 게 힘들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밥
그러니까 밥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밥 문제가 심각해졌다 지금. 그러니까 밥부터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우리가 언제 나라가 세계 10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됐건 7대 중점 과제, 10대 과제 이게 살펴보니까 몇 가지는 합의된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 문제 살펴야 된다. 그다음에 저출생 고령화 이런 문제들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양당의 이 보면은 넓은 의미의 합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론에서 아 중소기업 챙겨야 된다. 납품 단가 연동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약속이기도 했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하자. 그러니까 왜 5년 중에 이거 싸우고 갈등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것까지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문제다. 좀 강론의 차이가 있더라도 지금은 그 강론의 차이를 놓고 싸울 때가 아니다. 빨리 이런 것들은 좀 통과시켜서 가야 된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 먹는 문제 이런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이지은 박사님이 지금 한신대학교 예,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정책연구원에서 예. 연구원 활동하고 예, 예, 예. 그리고 정치학 박사시고. 예. 예. 좀 자주 나오시죠? 집이 좀 멋인가요? 예? 아, 예. 집이 멀지는 않은데 예. 제가 항상 이 방송 보시면 죄송합니다만 아침 상 아, 뭐 낮 상태도 뭐 비슷하긴 한데 좀 부시시해서 예. 아침에 나오는 걸 조금 예, 좀 두려워합니다. 제가 여기 좋은데 숙박업소 잡아드릴게요. 예, 아, 그거보다는 저도 어디 샵을 좀 다니면서 좀 정비를 좀 해서 나오든지 예, 고민해 예, 보겠습니다. 아주 잘 보니까 아주 해박하시고 통찰력도 아, 예. 있으시고 정치, 사회, 경제 예.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예. 아주 정확한 얘기를 많이 전달해 주실 거니까 뭐, 예. 뭐 하여튼 좀 자주 나오신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예. 또 숙제를 주셔가지고 예, 출연료도 좀 듬뿍 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예. 아유,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이재경 박사님 보내드리고요. 우리 저 인기 코너죠. 노정열 장현주의 노장본색 들어가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